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6일 밤 10시 54분입니다. 오늘도 또 부지런히 매매를 했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성공도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좌에서는 34만 4,519원의 소중하고 감사한 수익을 얻었고, 나머지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인증을 잘 매도하고 그렇게 뭐 욕심 안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7, 18%의 수익을 얻는 마이너스 한 5, 6%에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뭐 이후에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려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정보 인증을 잠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렇게 한 계좌에서 수익을 얻어서 한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9월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쌓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을 잠깐만 먼저 좀 보면 오늘 여기 첫 번째 매도하고 재매수를 했다가 물려서 조금 물을 타고 물을 타서 오늘장이 여기 얼마에 매도를 했나요? 한 9,537원 상한가를 찍기는 찍었었는데 상한가가 아마 9,670원이니까 상한가보다 한 100원, 200원 뭐 낮게 일단 매도를 하였습니다. 잘 매도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요 까만 선에서 한 8,500원 혹시 기회를 주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잘 가라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 최대 거래가 이제 아마 이번 달이 최대 거래가 될것 같아요. 저는 아마 11,000원, 2,000원까지는 갈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다른 사람 먹으라고 하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또 감사한 수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정보 인증을 매도한 후에 그 다른 여기 국동이랑 테이펙스랑 서플러스 글로벌 요세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요. 이따가 한번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성 ENG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신성 ENG는 제가 아무리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요 수급과 특히 연기금과 또 기타 법인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굳이 막 개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꼭 매도할 게 아니라 꼭 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주체든 많이 사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좀 사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뭐그 정도지. 누구든지 많이 사면 올라가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물려 있는 게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신성 ENG가 거의 20% 정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줄어들었으니까 혹시 내일장에 혹시나 말 그대로 혹시나 한 20%짜리 파동이 나오면 또한 7, 8% 수익 내고 또 욕심 안 내고 나오면 될것 같지만 그래도 좀 그냥 매도하기에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요 까만 선까진 가지 않을까 한 4,500원 그래서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했다가 물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일봉을 보면 여기 요 빨간 선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일선이 얼마냐면 2,342원인데 아직 5일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한 2,500원 정도에서 시작이 되면 아 상한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조금 아래에서 시작이 되면 또 기나긴 조정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주봉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패턴이긴 해요. 여기 기둥을 세워주고 옆으로 한 2, 3주 기다가 올라가는 패턴. 근데 이 주봉의 상태를 보면 지금
이건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꺾이는 지점은 아니잖아요. 이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남았는데, 막 목요일, 금요일, 뭐 운이 좋게 올라가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떨어지면 좀 시간을 버티는 그런 전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픽스가 좀 아쉽죠. 제가 그 장중에도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아, 피로픽스 뭐 아쉽습니다. 왜 아쉬울까요? 제가 어디서 영상을 좀 남겨드렸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부터 영상을 아마 남겨드렸을 거예요. 아침장에. 아, 그래서 이거 16,400원인데 제가 지금 뭐한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제가 한국 정보 인증과 같이 올려드렸었는데, 하나는 한국 정보 인증은 잘 올라갔는데 얘는 버틴 보람이 없이 다시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전 여기서 또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저의 좋은 예감은 또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쭉 하다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아마 시장에 갑자기 빠지고 막 빅텍이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이 5분봉의 거래량이 전혀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분봉상 지금 여기 쌍바닥에 딱 찍었으니까 내일장에 또뭐 1, 2% 갭상승해서 16,400원 뚫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도하기 너무 아쉬워서 버텨봤습니다. 여기 피롭틱스가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래서 어디만 뚫기를 다시 기대하고 있다. 오늘 16,400원까지 지난달 최대 거래 고가 16,150원을 한번 뚫는 연습을 했으니까, 내일장이나 금요일장 혹은 그 다음 주에 좀한 2만 원 정도를 찍어주는 그런 파동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거기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죠, 그죠? 그다음에 서린바이오도 좀 가는가 싶더니 결국은 시장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봉을 보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이 최대 거래의 고가 16,550원을 뚫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뚫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이 많으면 뚫어버리겠는데, 제가 할수 없는 것은 남이 하도록 냅두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으면서 이렇게 뚫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비중이 제일 높은, 정말 제일 높은,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나무 기술이 마이너스 20%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뭔 생각을 이렇게 비중을 높였는지도 참 기억이 안날 정도로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도 4천원을 넘었네요. 그리고 여전히 기타 법인은 이제 30만 주가 매집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느 날 뉴스 하나만 터져준다면 요때 저는 이 거래량을 믿고 그 엄청난 손실, 평가 손실을 버텼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요때 최대 거래의 종가가 3,450원을 이제 넘어섰고, 이제 이 고가 4,885원이 역사적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파동이 올라가줘서 요 빨간 선 뚫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4,540원, 4,540원, 넉넉 잡고 4,600원, 4,600원이 뚫으면 아마 뭐제 생각일 뿐이지만 한국 정보 인증처럼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디를 뚫기를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4,600원 정도를 이제 뚫기를 기대하면서, 4,600원까지만 가도 100원 수익이네요. 아, 그래도 너무 오래 물려 있어서 4,600원 가면 아마 100원 수익 내고 나올 수도 있는, 제가 그럴 정도의 그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은
빨간색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빨간색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5개월 선을 이제 뚫는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하면서 한 5천원, 제가 큰 그림을 그렸었어요. 여기 미리 그려놨었죠. 매수하기 전부터. 그래서 어디까지는 가기를 기대한다, 간다가 아니라 한 4,800원까지를 가기를 기대를 하고, 월봉상으로는 한 6,000원까지 제가 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걸 안다면 매수를 왕창 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전 여기서 갈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뚫고 그 여기서 갈줄 알았는데, 제가 이 시간을 지금 견뎠으니까 그냥 조금 빨간 불 난다고 해서 뭐 비중은 좀 줄인다 하더라도 그 완전 그냥 홀라당 매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매수한 세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동이에요. 국동은 이제 수급을 믿고 매수를 해봤습니다. 기타 법인의 수급과 투신 기타 이렇게 기관의 수급을 믿고, 그다음 무엇보다 여기 최대 거래 고가 2,680원을 돌파해놨고, 이제 막 지난달에 60개월을 돌파하고 이제 첫 파동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을 보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만 이제 뚫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를 뚫는다면 오늘의 상한가 가격이네요. 6,300원을 뚫으면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6,300원이 뚫렸을 때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까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서, 물렸습니다. 사서 일단 1차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하고 일단 물려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국동의 일봉을 보면, 여기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 빨간 선, 여기 딱 원래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한 4,4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빨리 매수했죠, 그죠? 거의 한 200원 더 주고 매수했는데, 더 분할 매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좀 지표를 보면, 요 지표가 떠서, 요 쌍바닥 지표가 떴는데, 어제 매수하려다 못했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니까 그래도 물릴 때 물리더라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한국 정보인증처럼 될지, 또 다른 급락 주식처럼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테이펙스도 좀 소량만 들어가 봤는데요. 테이펙스는 한 46만원 정도를 들어가 봤는데, 그냥 여기 빨간 선 뚫길래 매수했습니다. 여기. 아주 단순하게. 그 다음에 여기 상장 초기에 최대 거래의 종가가 32,950원인데, 거기를 뚫었고, 이제 어디를 뚫으려고 막 폼을 잡고 있어요. 4만 300원을 뚫으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으니까, 저도 그 폼에 같이 한번 동참을 해봤고, 특히나 쌍바닥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소량 매수지만 한 40만 원이 뭐한10% 수익 나면 또 4만 원 수익 나잖아요. 그래서 공부 삼아 그리고 수익도 내면 더 좋고,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월봉을 보았더니, 여기 옛날에 제넨바이오처럼 좀 동일한 신호가 떠서, 뭐 동일한 신호가 뜬다고 해서 똑같이 되진 않겠지만, 상장 초기에 최대 거래의 종가가 3,605원인데 거의 뭐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얘도 이 엄청난 수급을 한번 믿어봤습니다. 연기금도 한번 믿어보고 투신도 이 수급을 믿고, 여기 그 빨간 선을 빵 뚫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일봉상 여기 장기 MACD의 쌍바닥이 보이니, 내일장 얘도 이제 5일선을 지금 이탈했는데 한번 내려갔다 갈지 그냥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서 좀더 하락을 한다면
현금이 생기면 좀더좀 2차 매수한다 생각하고 일단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일 기대했던 것은 사실 이 마이크로 프렌드랑 프로텍이었는데 좀 시장이 급락하면서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텍도 뭐 이런 상태고 마이크로 프렌드 수급은 뭐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프로텍이 얼마에 매수했죠? 6,000원에 매수했잖아요. 지금 그 가격이에요. 프로텍이 마이크로 프렌드를 6,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놨거든요. 2대 주주로서. 그래서 여기 최대 거래 고가 다시 버텨보는 겁니다. 6,670원. 이때 최대 거래 고가 6,670원을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상 다음 주를 좀 기대할 수 있게끔 좀 차트를 거의 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혹시 못 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좀그 거래량이 붙으면서 한 8,000, 7,800원까지 일단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면 여기 11선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전 포지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놓고 내일이 좀 오늘일 줄 알았는데 좀 내일이라도 좀 슈팅이 나오기를. 한국전 포지션도 올라가기 전에 어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기 전에 차트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한번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텍터 늘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지금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식이 피날레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 위로 한번 올라가기를 기대해보고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5,000원까지만 가더라도 뭐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성전단 소재가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렇게 또 고통을 주네요. 이제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매수 매도 막 이러고 있네요. 근데 얘는 상관없이 여기 최대 거래 고가 3,305원을 뚫기를 기다리고 있어야죠. 뭐 뉴스도 기다리고. 근데 차트만 보면 뉴스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언제 어느 때가 무너질 수 있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또늘 조심하면서 손절할 각오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불안하진 않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하한가를 맞으면 엄청 불안해지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 한번 좀 매수 신호를 주니까 내일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일봉을 보면 다른 걸로 볼까요? 일봉을 좀 보면 여기 거래량 없이 지금 3일을 쉬었거든요. 이렇게 3일 쉬었으니까 내일장에 이 빨간 선을 좀 뚫어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00원까지만 가더라도 그래도 수익권인가? 3,000원만 가더라도 한 주당 한 200원은 수익이 나네요. 6만 원. 여기도 주당 한 200원이면 한 10만 원. 그래도 한 10. 4, 5만 원은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버텨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로보틱스인데 사실 얘가 기대는 제일 커요. 기대는 제일 큰데 수급도 있고 수급도 있는데 이제 거래량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9만대에서 10만 초 여기서 한참 거래량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시점인데 월봉을 보면 이거는 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최대 거래의 종가가 13,800원이에요. 그리고 그 13,800원을 이번 달에 한번 뚫었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좀 소화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추석 10월달 하기 되기 전까지 7거래, 8, 9, 한 9거래일 남았거든요. 한 2주 정도의 거래가 나왔는데 이게 여기 주봉상으로 보면 최대 거래 고가 14,450원이고 일봉상으로 보면 상장 때 15,000원, 15,000원.
하여튼 15,000원만 넘으면 얘는 진짜 위로 갈 텐데, 이게 그러니까 밑으로 뺐다 다시 갈지, 저 같은 심약한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려버릴지는 뭐 그들의 마음이겠지만, 일단 저는 월봉 차트를 보고 견디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림텍을 제가 여기선가 매수하고, 6,000원대인가 매수하고, 이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한 4, 50% 손절하고 매도했더니, 이렇게 막, 거기서, 진짜 여기서 한 7, 8배가 가버렸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티 로보틱스도, 만약에, 말 그대로 만약에 여기서 급락을 시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좀 기회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근데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드림텍을 보면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쭉 상승을 했잖아요. 쭉 상승했잖아요. 두 배는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티로보틱스도 지금 여기 딱 떴으니까 요 종가의 두 배, 한 2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제가 언급을 안한 종목들도 보유 종목 중에 있지만, 일단 좀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나눠봤고, 가끔씩 오택을 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택이 마이너스가 심해요. 오택이 마이너스가 여기 뭐 16, 15, 16%, 또 여기도 여기 높네. 막20%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감당이 가능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하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게 주식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마음이 불안한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불안한데 왜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월봉의 차트를 보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